야, 너네 집으로 가는 길이 어두워서 좀 위험하다. 그래서 오빠가 매일 데려다 주잖아. 그게 힘드니까 그러지. 어? 다 왔다. 오빠 나 갈게. 자, 들어가자. 오! 뭐야? 어딜 들어? 여자 혼자 사는 집에. 나 라면 먹고 갈래. 아, 진짜 오빠. 아, 다음에. 아, 그럼 구경만 할게. 아, 오빠 진짜. 아, 좀 가라고. 나 진짜 가? 그래. 아, 오빠 나 갈게. 알았어. 아, 잠깐만. 내 목도리 줘야지. 아, 맞다. 이 목도리. 아. 오빠 이거 비싼 거야, 진짜. 왜 그래?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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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막 숨 막히는 전반전 경기에서 좋은 활약 보여주신 김정환 선수 모시고 인터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 선수, 오늘 전반전 경기 정말 손에 땀을 쥐는 경기였는데요. 어떠셨나요? 아, 일단 초반에 몸싸움이 치열했지만 목도리를 활용한 웨이크 기술로 수비벽을 무너뜨렸던 게 아주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상대 선수는 집에 들어올 줄 몰랐는데 갑자기 들어가서 좀 당황하지 않았을까요? 상대 선수가 제가 들어갈 걸 예상 못했다고 하기에는 집이 너무 깨끗하게 정돈돼 있었고 결정적으로 아로마 향초가 3개 켜져 있었기 때문에 상대 선수도 마음의 준비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되는 바입니다. 네, 사실 정말 중요한 경기는 집 안에서의 후반전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풀어가실 계획이십니까? 일단 상대 선수와 연애 리그를 시작한 지 100일이 채 안 됐기 때문에 일단 손만 잡고 있을 거고요. 하지만 상대 선수가 잠을 이루지 못하고 헛기침을 3번 이상 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경기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럼 하이라이트 보시면서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아, 우리 집에서 뭐 하려고 그래? 뭐 하려고 하냐고! 일단 손만 잡고 있을게!